표준 킹제임 성서의 부패상을 창세기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에이프런인데 이들은 앞치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치마라는 말은 앞만 가리는 것입니다. 앞만 가리고 뒤는 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앞에만 가리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만 가리고 엉덩이 부분은 가리지 않은 것이에요. 뒤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코미디 같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엉덩이 부분이 보이는 것은 별로 이렇게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앞만 가리는 앞치마를 그냥 만들어서 입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노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킹은. 이들 뒤에 있는 그 이 번역의 영이 누군지 조금 가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에이프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사실 허리에 이렇게 두르는 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띠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갑옷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차고라라는 히브리어를 거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허리에 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허리 전체를 두르게 띠처럼 두른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에이프런으로 나와 있지만은 앞만 가리는 앞치마가 아니고 사실은 허리 전체를 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치마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수 복수를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화과 잎들을 하나로 엮어서라고 하나로라는 말을 첨가를 했더라고요. 영어에는 없는데 아마 이거 together라는 말을 하나라는 말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together, 엮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엮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다 하나라는 말을 이렇게 첨가를 시켰어요. 1장 2절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한 여자를 만들고 한 남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읽을 때 되게 불편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관사를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하게 관사가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뜻이 이렇게 팍팍팍 들어오지가 않아서.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사를 대단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없는 뜻을 하나 더 넣었어요. 하나로라는 말을.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무가 먹음직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good for food. 먹기에 좋다는 말이죠. 음식으로 이렇게 하기에 good 좋다는 말인데 그 나무가 양식으로 좋아 보이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거기서 먹고 마는 이게 아니고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문맥이 안 맞고 어색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의 성경을 읽으려면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음식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양식이. 아, 그렇습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까? 이 사람들 사전 좋아하잖아요. 사전에 뭐 표준 사전에 이렇게 있더라.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 나무가 양식으로 좋아 보이고 그냥 우리가 사전이나 이런 거 없이 한국인의 정서로 이거를 받아보았을 때 양식이라 그러면은 뭔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쌓아놓는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존을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요. 먹음직하고 얼마나 쉽고 깔끔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 양식으로 좋아 보이고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 들어있는 그런 단어로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Good for food.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그런 단어로 인간의 욕심이 묻어난 단어로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인데 푸킹은 절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1대1로 직역한 성서가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단어를 변개시켰고요.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책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단어로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헬라어로 신약을 쓸 때 코인의 헬라어로 썼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은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표킹은 결코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쓴 성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께 맞짱 뜨는 아담.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하더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깨끗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자, 우리 맞짱 뜨는 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아담. 아담이 말을 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서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제가 내가 라는 말을 제가 저 하면 이렇게 낮추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의적인 겸손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어는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걸 잘 안 써요. 상대가 누구인지. 근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누구이고 목적어가 누군지를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I를 계속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제가 이렇게 해놔서 참 껄끄러워요. 한국 사람이 읽기엔. 안 써도 누가 말하는 건지 다 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사탄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탄. 내가 그 별들 위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고 내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그 사탄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표현에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언어로는 낮춰요. 내가라는 표현을 낮추는 표현이 제가니까 근데 자꾸 자기를 써요. 이 표킹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를 이렇게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께 당신이래요.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1대1로. 근데 하나님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서워서 숨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리고 높여준답시고 깨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어는 가능합니다. 2인칭이면 모두가 다 you라고 그냥 하면 돼요. 부모님한테든 학교 선생님한테든 뭐 대통령이 앞에 있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너, you 이렇게 상대방을 2인칭을 칭하는 게 영어에서는 you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영어에서는 그냥 you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어는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thy라고 옛날 고우를 지금 써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thy, thou.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를 앞에다 놓고 당신이 말이야, 당신의 말이 이렇고 이렇게 말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은 말이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이거를 지금 번역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자의적인 겸손이 여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묻어나요. 제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뭐 이렇게 당신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당신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니까 사전을 들먹이면서 사전에도 그 제 3자를 3인칭으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극존칭의 표현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인칭과 2인칭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3인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맞짱 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극존칭으로 3인칭에게 쓸 때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없을 때 3인칭으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저는 제 평생에 그러한 표현을 아주 어렸을 때 한두 번 정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사전에는 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언어잖아요. 이렇게 제 3인칭으로 당신을 극존칭해서 쓰는 표현은요. 여기 보니까 2인칭에서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담 참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간땡이가 부었어요. 아담이. 그 제가 요거를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아담. 그것도 지금 앞에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왔네요. 지금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표킹에 의하면은 앞치마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려 나왔는데 앞에만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렇게 가리고 있고 뒤에는 다 보이는데 너무 우습지 않아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신 이렇게 말하는 아담의 모습을 표킹에서 지금 이게 코미디 하나를 지금 저한테 하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